thầy về bảo họ là kiểu ấy, anh kiểu tóc này này, kiểu này cắt ấy. À, chua. 지금 시각 6시 27분. 저는 이제 베트남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하노이로 떠납니다. 비행기 타고 가고, 비행기 타면 1시간 50분 만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버스나 기차나 이런 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면 거의 하루를 잡아먹어가지고, 아니 그래봐야 차라리 시간을 돈으로 사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Age 55. 공항 진짜 작네. 와 미친 것 같다. 여권을 안 가져왔다 숙소에서. 아 저 앞에 지금 체크인하고 있는데. 아 야 어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어이없네 진짜. 아 미친 것 같다. 일단 시내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 와 미친 것 같다. 와 나 여행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다. 와 아니 왜 하필 오늘이냐고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와 돌겠네 진짜. 아이고 이제 간다 이제 가. 아 원래라면은 하노이에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아 됐다 뭐 지금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가는 거에 의의를 둬야지. 계속 놓친 거 생각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일단 가서 나머지 일정 재밌게 이제 소화하는 걸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길었다 진짜로. 바로 나오는구만. 일단 그 시내로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시내까지 또 1시간 반 가야 된다. 와 빡세다 빡세. 하노이 엄청 빡세네요. 네. 택시나 뭐 그런 거 타기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버스 타고 가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하노이 날씨 되게 흐리네. 같은 베트남이라도 이게 뭔가 날씨가 확연히 다르긴 달라. 네. 다행히 호객행위는 없네요. 나오자마자 약간 좀 우글우글 있어가지고 좀 걱정하긴 했는데 다행이다. 아싸. 정신없어요. 정신없이 내렸네요. 어머. 아니, 아무튼 하노이 도심까지 도착했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저 앞에 분짜가 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가려고 하거든요. 분짜? 아 너? 아 안한다고. 아 오케이. 저 간판이 있어가지고 분짜집인 줄 알았더만 아니었네. 진짜 이런 울적한 날에는 분짜를 조져줘야 돼. 그거를 먹어야지 오늘 하루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숙소 근처 가가지고 짐 풀고 분짜집을 찾아야겠습니다. 분짜 분짜 짐 놓고 분짜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 여기서 걸어서 6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평점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고 아무 데나 들어가도 평타 이상 치는 베트남의 음식점을 저는 믿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생각보다 매장이 크구만. 내 앉아서 먹을 자리는 있겠지. 하이 야원. 오케이 아싸. 없대.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스프링롤도 커.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완전 한 사발에 주시거든요. 약간 공기로 따지자면 1.5 공기? 그 정도 그릇에 지금 주셨고. 아, 그래서 100 넘게 받는 건가?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백방가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우여곡절 많았지만 이 분짜 덕분에 힐링한다 내가. 예, thank you so much. See you later.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eah, bye bye. Thank you. Good see you. Yeah. Yeah. 와. 오늘도 활기찬 하노이의 거리
와, 마지막 날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만큼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미용실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가 좀 너무 많이 길기도 했고 무거워. 너무 많이 길다 보니까. 또 이제 기를 만큼 기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이 정도 길렀으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국 들어가기 전에 헤어컷 하고 멋지시 된다면 염색도 하고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어제 막 다니면서 받은 곳이 있기는 한데 일단 그쪽 근처로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 지나다니다가 뭔가 되게 꽂혀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진짜 삼보. Do you also cut the hair? Haircut? Ah, okay. Okay. Haircut video? Is it okay? Okay. Ah, okay, cool. Hi. Wow. Ah, 이거 샴푸. Fire. 아, 뭐 샴푸부터 먼저 하라고? 스타일은 옛날에 그 커피 프린스의 고은찬 거래야. 스타일로 예. Yeah. 어, 이렇게 해달라고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깎이나 야 해깟. 응. 오케이. 오케이. My hair. Now my hair is too long. So I want to cut like this. 머리가. 아, 좁라. 이 정도야. 예. Yeah. It's too long.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근데 여기 사람들 특징이 약간 보통 머리를 감을 때 압으로 그 손톱 밑에 압으로 해야지 좀 시원한데 여기 분들은 약간 손톱으로 머리를 긁으시는 그런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러거든요. 캄보디아 때도 그렇고 긁어 막 두피를 시원해. 근데 그렇게 100% 막 지압되는 느낌은 아니라 가지고 그냥 가려운 거 살짝 긁는 그런 느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떠서? 응? 야, 여기는 귀도 파주네. 신기하다. 포토. 포토. 나이. 아비타. 아비타 보가. 한번. 하나, 둘. Không phải là chụp ảnh ở đâu. Chị phải về bảo họ là kiểu ấy, kiểu tóc này này, kiểu này cắt đi. 아, 사진 보내 나. 아, 셀카 찍는 줄 알고. 아, 이거. 뭐 사진 머리 사진 보여달라 했는데 나 또 셀피 찍자는 줄 알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쪽팔려. 네, 제가 이거 봐. 아,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런 재밌는 일이 일어나네요. 아, 이렇게 자른다고? 아, 되게 과감하네. 일단 염색약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 약간 제 주변은 약간 이런 느낌.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짠. 안녕. 이제 염색까지 다 하면 880만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다. 이게 또 미용실마다 이게 차이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뭐? 야, 까만. 완성. 완성. 약간 밤 파우더. 아, 역시 코코넛 잼. 야, 맛있어. 맛있어요. 네, 맛있어. 살짝 이 헤어 라인에 좀 다 묶긴 했는데. 이제 이대로 한 몇 분간 방치했다가 머리 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을 진짜 아낌없이 발라주셨다. 염색약 덩치를 했거든요. 아주 되게 기대가 됩니다. 고구마도 주신. 까만 까만. 예. 예. 커플 커플. 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아? 오케이. 뭔가 동네 미용실이 정이 있네. 뒤에 지금 언니들 식사하고 계시네요. 아, 베트남 분들은 아, 이렇게 드시는구만. 이게 뭐야? 고구마? 화이랑. 화이랑?
Mời đấy. Coconut. À, chip, to chip. To chip 뭐라고? 아, 되게 많이 먹었네. 예. 졸지에 또 받았어. 코코넛 줄기는 진짜 원 없이 먹고 가겠네. 이제 머리 감싸고. 다들 얼굴 또 씻겨주시네. 아. 어때? 아니 나는 마음에 드는데. 약간 가르마가 5대 5라 가지고 그 고운찬 느낌이 살짝 없긴 한데 조금만 바꾸면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나름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좋아요. 굿. 아니 그 가려고 하는데. 어. 야야야. 아, 어, thank you, thank you. Come on, come on. 이게 뭐야? 이 참인가? 뭔가 할머니 집 온 것 같다. 먹을 걸 끝도 없이 주네. 메론인가? 메론? 5, 6, 7, 8 오케이. 네, 오케이. 까몬, 까몬. 까몬. 85만 동이니까 42,500원. 마사지까지 다 합해가지고 42,500원에 했습니다. 야 그러면 마사지가 2,500원밖에 안 한다는 소리네. 어메이징하네요. 와우.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 변신 해봤는데 어때? 한국 가기 전에 머리 제대로 돼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계속 기다렸다만 신호가 고장이 났네. 있어봐. 아이고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지금 시각 거의 7시 다 됐고 마지막 저녁 먹고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거 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 근데 마지막에 뭘 먹어야지 만족이 될까 되게 좀 고민이 되네.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뭔가 이 소중한 마지막 한 끼를 허투루 이제 낭비하고 싶진 않아. 이제 마지막은 얘로 한번 해볼까. 뭔가 맛있어 보여. 신짜오. Can I get this? 잠깐만. 마. 호. 어디였지? 이젠 익숙하다. 이제 쭈그려 앉아서 먹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요. 뭔가 없어도 행복한 그런 여행. 네, 다행히 물가가 싼 덕분에 분해 넘치는 먹을거리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머리도 이쁘게 하고. 아쉬운 점이라면은 내가 지금 무비자로 들어와가지고 15일밖에 못 이든다는 거.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마지막 저녁입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담백하이, 깔끔하이, 맛있네. 제일 처음 왔을 때 먹은 첫 끼가 쌀국수였는데 마지막에도 이제 쌀국수를 쌀국수로 마무리하게 되네. 지금 제 눈앞은 약간 이런 느낌. 네. 진짜 딱 이런 감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 진짜 딱 이래. 이거 보면서 먹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베트남 뜨기 전에 소감. 정말 예측 불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대륙 어느 주를 정하고 여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구난방적인 그런 뭐 시기가 있었는데 또 그만큼 재밌었고 다음에 또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번과는 다르게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무겁죠.